앞서 경찰관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부족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해반에 모두가 편리한 이용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점포 출입구에 휠체어 및 노약자 통행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공사가 한창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점포에도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3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내 소규모 점포의 모든 점포를 우리 장애인이 원활하게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식당, 편의점, 미용실, 동네의원 등 소규모 생활시설 200여 곳에 우선 지원 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장애가 심한 장애인들은 상점을 이용할 때 턱이 있어가지고 이용이 많이 어려운 점이 어렵습니다.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양주시의 점포가 이렇게 경사로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문턱 하나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거동 약자들에겐 커다란 고충일 수 있는 가운데 완만한 경사로의 설치는 거동권과 통행권 등 복지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턱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확대 적용으로 문턱 없는 경기, 장애인과 함께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